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자,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, 그 다음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해 주신다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응원과 도움이 됩니다.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요. 음색을 통일하는 방법입니다. 음색을 통일한다. 그게 뭔 말일까? 이제 색소폰으로 이제 뭐 1옥타브, 2옥타브, 3옥타브 이렇게 있죠. 1옥타브는 2옥타브는 3옥타브는 그쵸? 보통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. 그 1옥타브, 2옥타브, 3옥타브의 음색이 다 달라요. 그 왜 다를까? 그걸 좀 통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다 똑같은 소리같이 좀 돼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계속 소리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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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 왜 그러냐면요. 우리가 중은 솔부터 여기 이 세팅값으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해서 그래요. 우리가 저음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입에 힘을 조금 빼줘서 저음의 그 답답한 소리를 입에 힘을 빼줌으로써 저음을 더 시원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음색을 맞춰줘야 되고 그 2옥타브 같은 경우는 내가 똑같이 불게 되면 좀 답답해요. 이런 소리가 나야 되는데 더 깨물게 되거든요. 내가 그 신경 쓰지 않으면 깨물게 돼요. 그럼 음은 올라가죠. 그럼 내 입의 힘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음이 올라갈 때 내 입의 힘은 약간 이렇게 좀 더 빼주셔야 돼. 그래야지 하고 2옥타브랑 1옥타브의 음색이 통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리고 3옥타브. 3옥타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. 3옥타브 잘 못 내시죠? 요것도 마찬가지로 밑에 음색이랑 똑같아야 되는데 오히려 고음으로 올라가면 내가 호흡을 더 세게 해주거나 내가 입을 더 꽉 깨물거나 그렇게 하는 느낌보다 약간 더 오히려 힘을 더 빼고 소리를 좀 더 약하게 해서 그 고음 소리를 편안하게 내는 연습을 해주셔야 밑에 음역대의 소리와 통일이 될 수가 있는데 고음으로 가면 음이 올라가니까 내 입에 힘도 올라가고 호흡도 더 세지고 그러니까 고음이 안 나는 겁니다. 그래서 좀 힘을 좀 빼고 입에도 힘을 좀 빼셔야 돼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잡아는 줘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힘을 빼가지고 고음과 저음 입에 힘을 좀 빼고 하지만 입에 힘을 빼라는 게 저음에서 입에 힘을 빼는 거와 고음에서 입에 힘을 빼는 거랑 달라요. 왜냐면 고음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입에 그냥 힘이 들어갑니다. 그거에 대한 힘을 좀 빼달라고 하는 거고 저음 쪽으로는 조금 더 호흡을 더 많이 들어가기 위해서 입에 힘을 빼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신다 그러면 음색이 많이 통일이 되실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지금 소리가 조금 밸런스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내가 핸드폰을 이렇게 세워놓고 또는 뭐 카메라나 이렇게 세워놓고 내가 악기를 한번 불러보세요. 1옥타브 처음부터 도레미파솔라시도부터 쭉 해서 3옥타브까지 올라가 보시면 아 내가 음색이 좀 통일이 됐구나. 아직까지 좀 고음 쪽을 깨무는 것 같네. 저음 쪽이 아직 좀 답답하네. 이런 느낌 내가 잘하고 있구나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연습을 하시고 그냥 색소폰 연주곡을 하면 연주곡에 대한 음색도 통일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이러한 연습 안 해보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셔서 연습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